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시내 길을 가고 있는 연대암 이근목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신점이란 것은 그러면은 생년월일을 보지 않는 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. 신점이란 정확히 어떻게 보는 점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. 보통 신점은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몸에 빙의가 된 사람도 있고 몸에 이렇게 실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몸에 앉아서 이렇게 조상이 따라다니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. 그쵸. 그러니까 자 누구 할 것 없이 다 수호신은 있어요. 네. 사람은 다. 그러면 선생님 이 신점이라는 거는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점을 볼 때는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태어난 시까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점으로 보면은 더 부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이 좀 있더라고요. 네.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건 아닌가요? 옛날 승인들은 옛날에 뭐 양반집에서는 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잖아요. 양반집에서 이 명리 공부했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. 이 명리도 굉장히 좌우를 해요. 명리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사주는 타고난 거잖아요. 그쵸.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네네네. 내가 운명적으로 타고난 뭐 연가, 월가, 일가, 시를 다 그냥 그거는 뭐 하늘에서 주어진 운명대로 내가 타고난 거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조상과 신명한테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요. 신이 피디님, 네. 신이 피디님 신점 봤을 때 어떤 게 먼저 다 보이시는지? 예술적으로 말하자면은 예능기 쪽으로 네. 나가면은 좋아요. 아 약간 이런 촬영? 예, 예 촬영도 좋고 사주팔자가 우리 같은 그런 끼를 가졌어요. 신기가 조금 있네. 예. 눈이 정상이 아니에요. 근데. 눈이 정상이 아닙니다. 네. 예리하고 굉장히 이게 파악을 잘해요. 여자 문제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? 여자는 많이 따르는데 근데 보기보다 되게 까다로워요. 여자 보는 눈이. 저 보는 게 많은. 예. 그러니까 뭐 아무나 만나지는 않아요. 성격이. 털이 있어요. 아, 뭐 내가 만나는 여자는 성격이 이래야 된다. 아, 거기에 자기에 맞춰서 여자를 만나지 내가 그 여자로 비율을 맞추면서 따라가지는 않아요. 오면 오고 가면 가고. 맞아요? 맞아요. 신기하네요. 이게 선생님 딱 들어왔을 때 그 네. 사람의 느껴지는 느낌으로만 선생님이 지금 네.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딱 이야기해 주시는데 네. 신점이란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신점이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좀 상담을 받아도 네. 여러 방면으로 얼마 전에 이제 전화 상담을 네. 해가지고 이제 그 일하는 날 와서 그 아가씨가 이제 그날 얼굴을 상봉에 국당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. 엄마하고 뭐 외갓집이 다 이제 교회를 다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새 집에 이사를 왔는데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. 굉장히 이게 이제 심하더라고. 잠도 못 자고 이제 전화 상담에 와가지고 조상님들이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제사를 전혀 안 지내고 공을 안 드리니까 전혀. 그러니까 배가 자기도 밤 되면 밥을 먹는데요. 막 정신없이. 네. 네 나이도 어리던데.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너무 시달림을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내 같은 경우는 이제 풍수도 보니까 집도 이사도 그게 수맥이 흐른다. 그리고 조상님을 한번 이렇게 달래드려야 된다. 한이 맞다. 원래는 이 집이 기독교가 아니고 조상님을 위했던 집안이다. 굉장히 빚던 집안인데 어머니가 종교를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기독교로 다 개종이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은 다 싫은 거야. 이게 자손을 건드는 거지 조상님은. 맞잖아요. 뭐 하물며 뭐 물이라도 한 잔 얻어먹고 밥이라도 한 술 얻어먹으려면은 조상님이 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쵸. 조상님들을 천도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많이 깨달았더라고. 그게 아 조상님을 이렇게 천도를 해서 이제 그렇게 그때는 신점이죠. 그게 천도를 해서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편안하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. 그러면서 잠도 잘 자고 편안하다고 전화가 왔어요. 예. 그러니까 자기도 빙의 이제 일종의 빙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상이 예. 그러면서 많이 이제 고맙다고 예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